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an 플러스 1이 n 곱하기 an이래. 그럼 동그라미가 다음 항이고 세모가 그 이전 항이야. 아, n이라는 숫자로 곱해지면 그 다음 항이 되는구나. 어? 근데 얘는 정해진 상수는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또 똑같이 하는 거야. n에다가 1 대입하면 a2는 1 곱하기 a1, n에다가 2 대입하면 a3은 2 곱하기 a2, 그 다음에 n에다가 3 대입하면 a4는 3 곱하기 a3이야. 보여?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나열해보자. 첫 번째 항이 2지. 그 다음에 무슨 짓 해주래? 1을 곱해주래. 그럼 뭐가 된대? 두 번째 항이 된대. 그럼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2를 곱해주면 세 번째 항이 된대. 됐어? 그대로.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뭘 해주면? 3을 곱해주면 네 번째 항이 나왔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나하나 구하는 거라고. 그럼 잘 생각. 만약에 첫째 항이 만약에 없어. 이 첫째 항이 여기 만약에 안 나와 있어. 그럼 수열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당연히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그 다음 거를 알 수 있는 규칙은 있는데 첫 번째 걸 안 주면은 스타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첫 번째 걸 줘야 돼. 첫 번째 거랑 그 다음에 어느 것과 그 다음 것의 관계를 알려주면 그러면 끝난 거지. 예를 들어볼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쳐. 10층 아파트야. 이 아파트는 특이해가지고 있잖아. 냄새가 윗집으로 잘 올라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어. 만약에 어떤 층에서 치킨을 시켜 먹어. 그러면 윗집도 무조건 시켜 먹어. 왜? 냄새가 바로 올라가서. 자, 이러한 완벽한 규칙을 하나 알고 있다 치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 야구광이야. 야구 경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치킨을 시켜.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치킨을 시켰어. 그럼 1층에서 시킨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1층에서 시켰다는 사실 하나와 어느 층에서 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 층도 무조건 시킨다는 사실 두 가지만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집은, 이 건물은 오늘 치킨 다 먹었겠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냥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수열의 규칙을 준 거야. 지금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알겠어? 첫 번째 단서 주고. 물론 있잖아. 첫 번째 거 아니고 아무 항이나 줘도 관계는 없어. 아무 항을 왜? 뭐 거꾸로 구해내면 되니까. 시작해서 거꾸로 구해내면 되니까. 봐봐. 5를 빼면 그 다음 항이 돼요? 아니 미안. 5를 더하면 다음 항이 돼요. 이런 규칙을 줬어. 그럼 5를 빼면 그 이전 항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열 번째 항 주면 한 개만 주면 그 전 것도 다 구할 수 있기는 해. 그래서 항 하나의 값과 그 다음에 두 항의 관계. 연속하는 또는 뭐 연속 아니어도 두 칸이어도 관계없어. 두 칸이어도 어쨌든 간에 두 개의 항의 관계를 써주기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규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예전 거랑은 다르지. 그렇지?